득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여러분 무슨 년인 줄 아세요? 갑진년이니까. 갑진년에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갑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갑진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함께 잘 살아야 된다. 함께. 이게 함께 잘 살려면 이 동네를 잘 알아야 돼. 함께 잘 살 때는 나와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 하는 느낌이 곧 사랑받고 있다 하는 느낌과 같아요. 왜? 자신이 살아나니까요. 계속 살리는 느낌이 드니까 삶이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존중인데 상대 세계에서 말입니다. 이 존중을 우리가 올해는 정말 실천을 잘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덕분서클에서는 이 지금 배 이름을 존중호라고 이렇게 짓고 예, 3월 1일 날 배를 한 척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다 타시오 해가지고 오늘 3일 날 배를 취역이라 그래요. 타고 출항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취역식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지구에서는 존중이 가장 중요하니까 인사도 딱 이렇게 했다가 존중! 이렇게 존중으로 서로 뭐 일깨워 주려고. 그래서 존중호를 지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담마 학장님이 선장님인데요. 배 탈 때 선원들 항상 조사를 하죠. 근데 이 가장 중에 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 이 지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몸이 밤새 안녕할 수 있어요. 밤새 안녕. 밤새 안녕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1번을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안녕해보면 끝이잖아요. 이 몸뚱이 사용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몸뚱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간, 이거를 정말 귀하게 여기자 해서 이 존중호 배를 타고 같이 가는 분들은 항상 기본 원칙, 출항 15분 전. 그 다음에 도착해서 5분 전에 이렇게 생활을 딱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해 드리는 게 오늘 일요일 날은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왜 모든 분들이 함께 잘 살도록 도우려고 그러면 제가 제 방에서 15분 전에 이렇게 딱 그 뭐 기도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 출향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5분 전에 딱 도착해서 대기를 딱 해서 뭐 10시 반 되면 땅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시간에 맞춰서 온 분들에게 그냥 고마운 표현이에요. 근데 시간 맞춰 왔는데 만약에 제가 5분 늦었다. 그러면 자기 혼자는 5분인 줄 알고 아유 뭐 5분 가지고 뭐 좀 늦으면 어때? 이렇게 하는데 밤새 안녕하는 사람에게는 이 5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5분. 그런데 만약에 오늘 오신 분이 200명이다. 그럼 200명이면 5분을 곱하면 얼마예요? 예. 1000분이나 돼. 이렇게 계산 안 하고 단지 내 개인 5분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어디 성지 순례를 간다든지 혹은 뭐 어디 모여서 뭐 구경을 간다든지 이럴 때 보면 꼭 5분 이렇게 늦게 온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탄 분이 40명이면 40명을 곱해야 될 게 40명. 5, 4, 20, 200분이에요. 자기가 그 버스 타서 200분이나 늦었다고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뭐 5분 정도 늦은 거 가지고 뭐 좀 기다려줘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분이 간혹 있다. 그분은 존중이 빠진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밤새 안녕하는데 이 시간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실 때 그분이 지금 뭐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시간을 내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보시라고. 오늘도 우리 학교가 임시후 휴일이에요. 임시휴고. 그래서 뭐 토요일 이렇게 수련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걸 모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오셨는데. 그럼 그분이 한 분이 오셨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늘 하던 대로 이로 강의도 들려주고 좋은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오늘은 휴가니까 빨리 전신 묶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올라와서 같이 기도도 안 하고 밥 준비하고 있어. 특별한 행동. 안 되는 거지. 똑같아야 된다. 왜? 한 분을 한 분으로 보지 마세요. 그분이 밤새 안녕하기 전에 시간을 내오는 이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된다. 너무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존중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다 두 번째 이 몸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 몸. 몸을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된다. 몸을 여러분들을 존중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몸 안에 세포를 존중해라 말이에요. 세포. 여러분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 이거는 다 알아요. 그 누가 세포로 되어 있다. 우리 집은 네포로 되어 있는데요. 뭐 다섯 포도 돼요. 그렇지만 세포를 알아놔야 된다. 네. 이 세포는 뭘 묶고 사느냐. 이 세포가 건강할 때 내가 건강하다는 거지. 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식사, 그 양식이라 그래요. 세포는 뭘 좋아하느냐 하면 드시는 거를 세포가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세포가 뭘 좋아할까요? 아니 이걸 빨리 물러내. 그럼 요리를 못 하죠. 세포는 고마움을 좋아하세요. 고마움. 항상 고마움을 해주면 세포는 그냥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치고 이걸 계속 드셔야 돼요. 그럼 세포는 끝내준다. 그렇게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안 하고 고마움 대신에 만약에 불평했다. 만약에 불만했다.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다. 예. 세포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진물이 나와요. 세포 안에서. 그래서 드디어 세포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그걸 뭐 암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동네를 하면 이런 동네를 하면 우리 몸속에 아드레날린 나오고 그게 임파 액을 분배하고 임파선이 되고 결국 뭐예요? 뭉치가 되네. 덩어리. 그건 암이라고 그래.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세포가 제발 인생을 살면서 암적인 존재가 되면 되겠냐? 왜? 고마워하지 않는 분은 전부 다 도움받아서 사는데도 고마워 안 하잖아. 그러면 이게 함께 사는 데서는 암적인 존재라는 거지. 늘 고마워. 물한테도 고마워, 불한테도 고마워, 땅한테도 고마워. 고마워 안 하잖아. 그러면 이게 세포가 볼 때는 암적인 존재라 안 되겠다. 너는 진짜 뭐 암 걸려봐야 알지. 네가 암적인 존재라는 거. 왜? 고마워 안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몸을 존중한다 말하는 늘 고마운 표현을 해서 왜? 세포가 생기가 돌고 활기 넘치게 하는 걸 존중해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려면 주위의 인연들이 도와줘야 돼. 주위의 인연들을 여러분들은 늘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이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느냐, 이거는. 존중할 때 이분들을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딱딱 맞추겠어요? 내가 이렇게 내 혼으로, 즉 개체로 이 전체를 다 맞추는 건 어려워요. 딱딱 맞추기가 어렵다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전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가 전체가 되면 거꾸로 전체 속에 있는 개체를 여러분들이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다. 이걸 그 아셔야 돼. 내가 개체로 전체를 맞추려면 맞지 않는다. 왜? 다 몰라. 근데 내가 전체에 있으면 이 전체 속에 있는 개체들을 오히려 딱딱 맞춰줄 수 있어. 그럼 내가 전체로 있으려면 혼이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이동해서 내가 무심해 있어줘야 돼. 저 어떤 분별도 안 하고 무심해 있어주면 내가 전체가 되고 이때는 전체 속에 있는 개체에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걸 뭐라 하냐면 존중이다 한다. 무심해서 영이 일러주는 영감을 받아서 딱 맞게 하는 것을 존중이다 한다. 존중. 이렇게 세 가지 파트별로 시간과 사람과 인연들의 존중의 예를 들었습니다. 특히
시간 약속에 대해서 5분 전에 딱 도착해서 그분의 시간을 귀하게 소중히 여겨주는 것. 인간관계에서 끝내주는 사람이죠. 그분하고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늘 신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뭐 한다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존중이다. 그래서 덕분수께서는 존중이란 무엇인지 노래로 가르쳐놨어요. 존중이란 숨쉬는 생명체, 당당한 빛의 나툼일세. 존중은 유통의 인정이자 존중은 서로를 인정해서 각자의 역할을 소중히 하라 이 말이에요. 소중히 요게 존중이라 개념을 정확히 알아요. 서로를 뭐예요? 인정 먼저 해야 돼. 왜? 서로 덕분에 존재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각자의 역할이 있어. 팔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고 소중히 해줘.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의 삶을, 즉 자기만의 역할을 정말 잘해주셔야 돼. 그게 바로 존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다. 존중은 너 만나는 인연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함을 표현하네. 어떤 누구도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서, 즉 지구 속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덩어리 속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그분 볼 때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한 분 한 분 보셔서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고 갈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존중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마크를 우리나라도 뭐 그 전에 보면 KS 마크 뭐 이런 마크를 붙여서 표준이다 본받으라 이런 마크를 붙이는데 이 지구에서도 마크를 붙인 나라가 됐다고 한 마크는 덴마크예요. 이게 덴마크. 마크가 붙어있는데 덴마크. 이 나라는 자녀들이 태어나면 항상 먼저 존중을 가르칩니다. 존중.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됐다고 마크를 붙이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피해 주지 마라. 그러면 너도 피해를 도리어 입게 된다. 그리고 항상 존중하라. 그래야 너도 존중받는다 해서 항상 이 존중을 가장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나라가 뭐 덴마크라고 됐다고 마크를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본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중 생명체 꼭 아시고. 근데 이 존중 생명체 존중의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요. 그죠? 덕분석구 입학하면 알 수 있네. 그 덕분석구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존중어 배를 띄워서, 근데 배는 그 남바로 부르거든요. 배의 남바가 313이에요. 314. 예. 영혼육 삼중구조가 우리 하나로 돌아가야 돼. 하나가 다시 셋으로 나눠서 각자 역할을 잘해. 근데 3월 1일 날 배를 인수해서 3월 3일 날 출항했으니까 잊지 말라고. 왜? 3일째 날 목숨 바쳐서 배를 몰고 가야 된다. 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니까. 배를 탈 때 조회할 점 있습니다. 배 탄 분들 아시죠? 가까이 보면 멀미가 난다. 여러분 인생도 가까이 자꾸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면 고민하면서 뭐 위가 탈이 나서 사실은 뭐 멀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멀리 한 30년 앞을 내다보고 가시보세요. 그럼 여유가 있어서 절대로 멀미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배를 탈 때도 여러분 멀미하는 분들은 저 지평선 너무 멀리를 보고 가서 잔잔한 마음 상태가 돼서 멀미하지 않습니다. 혹은 귀 밑에 뭐를 붙여서 제발 귀 밑에를 갖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코 위에도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멀리 보고 걸어라. 그럴 때 여유가 있다. 이렇게 배 탈 때 주의하죠. 근데 반드시 배 탈 때는 배를 나눠주면서 먹으면서 가라.
지금부터 배로 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전종호 타신 분 오늘 배 선물로 점심 때 배를 쫙 나눠줘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